네, 안녕하세요. 청옥쇼입니다. 다름이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은 요즘 간혹 가다가 시중에서 돌아다니는데 이게 박쥐문이에요. 박쥐문이고 요거는 이제 같은 박쥐문. 이건 옹정. 이건 걸륭이거든요. 호리병은 걸륭, 요 합은 옹정이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간지 비워드릴게요. 옹전년제라고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것도 보면은 간지가 보면은 저기 뭐야 전사가 있고 직접 쓰는 게 있어요. 이렇게 보면은. 시청자분들, 예, 직접 쓴 전서가 있고, 근데 요거는 다 직접 썼어요. 그러니까, 왜 이걸 가르쳐 주냐면, 항상 법랑도 있잖아요. 어떨 때는 그 전사 그 법랑이 많아요. 그 관지가. 그리고 이거는 이제 권륙년제라고 이제 도장식으로 이것도 쓴 거고. 알다시피 이것도 쓴 거예요. 이거는 알다시피. 그리고 태투도 좋고. 그러니까 보면은, 제가 왜 이거 옹정하고 권륭을 이거 갖고 나왔냐면은,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하기 쉽게 이거 합이고 이거는 호리병인데 벌써 거의 유약이 비슷해요. 이거는 합도 박쥐를 전부 다 넣어가지고 여기다 송송노고를 넣어가지고 토끼석 이죠 쉽게 토끼석 공간에다가 박쥐를 모양을 다 내가지고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상당히 법랑치고도 이런 거는 중국에서도 상당한 진짜 뭐랄까 호평을 받는 거죠. 이런 거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걸륜건데 이거는 호리병인데 밑에 연판문식으로 우리가 황지로 넣은 다음에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고방 같은 게 예를 들어 뭐 호리병 큰뭐 화병이니 장기엽병 같은 거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하고 벌써 유약이 발색이 틀려요. 직접 보면은.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것도 딱이 만져보면 피부가 착착 감아요. 이렇게 감는다고. 그러니까 감는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정교하게 만들고 유약의 그 표면이 착 붙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감아질 잘했고 이 붓터치도 잘했기 때문에 그런 물건이 나오는 거 그런 도자기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주계를 밟으면 거의 연대가 옹정 저 걸륭하고 옹정하다가 옹정 걸륭하다 보니까 거의 유약 발색이 비슷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합도 보세요. 이 태토가 보면은 우리 애를 보면은 완전 그돌 같은 느낌 쉽게 해서 좋은 도자기는 항상 그러잖아요. 이 태토 같은 거돌돌 같은 느낌 연대성도 있어요. 이 밑에 보면은 항상 보면 연대성 그 밑국도 송송로그하고 이 연지용이, 연지용이라 이거, 유약이 아주 그냥 진짜 정갈 있게 아주 세필로 정교하게 잘 그렸어요. 그러니까 이런 도자기 우리가 예를 들면은, 박쥐문 이거 뭐, 이렇게 그리는 거, 예를 들면은 뭐 고방 같은 거 아니면 현대방 같은 게 있는데, 그런 거는 보고시고 이거하고 보시면은 현저히 틀릴 거예요. 왜 틀리냐. 벌써 유약의 발색과 이 유리 그림과 하고 그리고 이 만지는 촉감이 틀린다는 거. 촉감이라는 것은 뭐냐? 사람의 피부는 느껴요. 왜? 손가락이고 손바닥이고 그러다 보면은 이 도자기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니까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 그것도 느껴 보시고 직접 만져도 보시고 이게 구경도 하시고 하다 보면은 좋은 도자기 만드는 거지. 우리가 카메라 상으로는 이게 뭐 전사가 됐든 일두전사라는 것은요. 웬만한 사람은 몰라요. 도자기 하면서. 그러니까 일두전사라는 것은 그 세미에 세하게 사람이 만들기 힘들게 부분 같은 건 일두전사가 많이 들어가요. 요즘 도자기는. 그러니까 그런 걸 아셨다가 나중에 시청자분들 신중하게 구입해보면 나중에 하자가 없고 만약에 그런 거 구입하면 나중에 가격이 안 돼요. 우리가 쉽게 해서 도자기 우리나라 도자기를 했던 사람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도자기를 그 공부하신 분들은 예전에 25년에서 25년 전 20년 전에는 지금 뭐 첩지 같은 거뭐 1, 2만 원짜리 같은 거요. 예전에 2, 30만 원 했어요. 거짓말 아니에요. 그 도자기했던 분들 알 거예요. 20년 전, 25년 전만 해도. 근데 지금은 1, 2만 원밖에 안 가요. 그럼 그만큼 섭지 30만 원, 40만 원짜리가 지금 더 올라가야 하는데 가격이 없는 것은 별별이 없는 것은 아무리 한국 도자기도 내려가요. 똑같아요. 중국 도자기도. 중국 도자기도 지금 현대 방 있잖아요. 100개, 만 개를 가져봐야 아무 없어요. 이득이 왜? 이득이라는 것은 희소성과 연대성과 작품성인데. 작품성 하나 가지고서 올라가는 건 없어요. 항상 모든 것이 맞춰져 가지고 도자기가 꼴등이 되는 거지 절대로잖아요. 한 가지만 뭐 예술성 가지고 작품성 가지고는 안 돼요. 그러니까 희귀성, 뭐 예술성, 연대성 다 갖춰지야 그게 꼴등이 돼 가지고 나중에 좋은 도자기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. 절대로 좋은 도자기 시청자분도 알겠지만은 가격이 아무리 좋은 방이라도 안 올라갑니다. 그건 제가 왜 아까 우리나라 한국 도자기겠지만은 한국 도자기 20년 전만 해도 2, 30만 원, 3, 40만 원 갔었어요. 이런 섭취가. 근데 요즘 1, 2만 원씩 가네. 그러니까 한탄할 노릇이죠. 그러나 우리나라 도자기. 근데 이 중국 도자기도 앞으로는 미래를 보면은 도자기가 올라갈 건가 안 올라갈 건가를 그걸 보시고 시청자분들도 투자하시는 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도자기라는 것은
미래를 보는 것이 항상 좋아. 10년, 5년 후, 10년 후. 그러다 그 가격이 올라갈 건가, 떨어질 건가를 보셔가지고 구입해보면 한결 도움이 될 거예요. 이런 도자기 진짜 보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공보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항상 이런 거잘 신중하게 보셔가지고 나중에 좋은 도자기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